안녕하세요. 향천일길 유인노자문화공간에서 점토 작업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즐겁게 상상하며 삶을 표현하는 훈이입니다. 저는 취미로 도자공예를 하는 분들과 오랜 세월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재미있고 쉽게 도자기를 제작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위해 막 이름 붙인 점창늘 방법을 통해 쉽게 만들 수 있는 접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점토를 칩니다. 점토를 친 다음에 점토를 여기 있는 이 받침대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요. 납작하게. 자, 이렇게 두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받침대를 누를 건데 받침대의 앞과 뒤가 있습니다. 앞은 올록볼록하고 뒤에는 평평합니다. 항상 볼록한 면이 바닥과 닿게 눌러주시고요. 이 밀대를 드렸습니다. 누르실 때 일정하게 누르십니다. 자, 눌렀네요. 누르면 이 모양에서 이제 손을 가지고 천천히 띄워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 모양을 이제 점착늘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제가 붙여봤는데요. 이 요령은 먼저 앞부분이 닿고 뒤에가 늘어나는 방법입니다. 한 면이 닿고 늘어나는 것들 해볼게요. 보셨어요? 다시 한번. 소리 들리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늘립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늘리시면 돼요. 우야, 자,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자, 모양이 다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마치 피자의 도우처럼 이렇게 흐느르나는데 티슈를 냄비 뚜껑에 깝니다. 올려놓고 으차, 뒤집습니다. 천천히. 자, 뒤집어서 잘 눌러주세요. 마치 붙인 게 노릇노릇한 누를 수 있도록 천천히 눌러주세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장을 이제 찍을 건데 이게 끝났습니다. 도장을 찍을 건데 가운데 놓고 찍으면 끝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마음이 급하다고 빨리 말리시면 이것들이 뒤틀리거나 갈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늘에서 천천히 말리시는 것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 주변에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스펀지로 완전히 물을 꼭 짜십시오.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다듬어 주셔서 보기 좋게 만드세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제 작업은 끝났습니다. 자, 여기 초벌된 접시입니다. 초벌된 접시의 소리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혹시 초벌되었을 때 소리가 틱틱틱 소리가 난 것은 깨졌으니 미련을 갖지 마시고 휴지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포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눈에 거슬리는 부분을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살짝만. 됐습니다. 꼭 사포질을 했다면 먼지를 닦아줍니다. 자, 먼지를 닦아주면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이것은 유약을 바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유약을 바를 때 솜물레 위에다가 뒤집어 놓습니다. 파스를 발라보겠습니다. 자, 바른 다음에 왼손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보이시나요? 자, 한 다음에 또 한번 바릅니다. 이제 가운데를 처음에 발라주고
나가지 않게 또 한 번.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발수제를 바른 다음에 마르면 이제 이것은 유약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약들은 돌가루들이라 이렇게 잘 저어서 가라앉은 것들을 잘 풀어주셔야 돼요. 자, 유약을 넣을 때 집게가 있지만 오늘은 제가 집게 없이 이렇게 손으로 넣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넣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발수제 바른 부분들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머지 유약들은 우리가 닦아지르는 걸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까 손에 잡았던 부분들은 유약이 묻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손으로 해서 콩콩콩콩콩 발라주시고요. 바를 때 문지르는 게 아니고 콩콩 떨어뜨려 주십시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티슈를 하나 까세요. 어디다가? 앞면에다 깔고 스폰지로 똑같이 물을 짠 다음에 남아있는 유약들을 닦아주면 됩니다. 자, 다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1200도에서 약 한 10시간 정도 들어갔다 나오면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이아 사포라는 걸 가지고 물을 묻혀서 내려놓고 사정없이 문질러 주세요. 자, 문지르면 집에서 사용하실 때 식탁이나 다른 물건에 흠집이 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접시가 삶의 웃음 짓는 매개물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